오늘 아침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요즘에 금융주에 네. 대한 특히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왜 이런지 왜 돈이 몰리고 언제까지 갈 것 같은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애널리스트죠. 네, 하나금융투자의 최정욱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최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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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고생 끝났습니까, 은행? 아, 예,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네, 네. 아, 얼굴이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네요. 아, 그러니까. 네. 한 달 전하고는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아, 뭐 한 달 전부터도 좋았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럼 일단 그 은행주 쪽에 지금 돈은 분명히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면 얼마나 몰렸고 왜 지금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는 건지. 은행주 강세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좀 오늘 일단 이제 주가가 워낙 싸고요. 네. 그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대략 한 14% 정도 올랐는데 네. 은행주는 오히려 10%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연초 놓고 비교 봤을 때는 거의 한 28% 정도 초과 하락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주가가 싸다고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라는 모멘텀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은행이 이익이 계속 늘고 오히려 줄지 않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면서 멀티플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 뭐 PBR이라든지 PER 네. 뭐 이게 이제 금리가 하락 국면이었고 뭐 여러 규제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경기 개선 기대감도 크고 지금 미국 대선으로 촉발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 미국 국고채 금리도 내년에 상승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은행들 이제 이익이 뭐 향후에 큰 폭으로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동안 빠졌던 멀티플이 다시 올라가면서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은행주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금리 상승을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금리 뭐 연준이 한 몇 년 동안 안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준금리랑 이제 시중금리랑은 시중금리가 좀 올라갈 다르고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그대로면 네. 시중금리가 아무리 저 튀으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나요? 뭐 한계는 있죠. 그런데 네. 궁극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도 인상을 할 거라는 거고요. 그게 뭐 2022년이냐 2023년이냐 네. 빠르면 뭐 사실 내년일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코로나 그 완화 여부하고 경기에 따라 다른 네. 문제니까 지금으로서는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신문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또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중금리는 먼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주는 반드시 올라가고요. 네. 과거 20년 동안 보면 금리 방향성이랑 은행주 주가 방향성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바닥을 찍고 그 올라간다. 20년 동안 은행주는 재미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냐면 금리 20년 동안 내렸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또 단기적으로 보면 네. 쭉 빠지다가 2016년 17년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그때 이제 인플레 기대감으로 금리가 한 2년 동안 올랐었거든요. 예. 그때는 또 은행주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빠지면서 주가가 안 좋았고요. 네. 내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좀 반등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예. 그리고 네. 차트를 제가 그 미리 봤는데 되게 네. 좋은 차트들도 있고 예, 우리 투자자들이 보시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럴 만한 이 뭐죠 장표들이 있어서 네. 3페이지부터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스피와 은행주 주가 상승률 초과 수익률 추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주들하고 네. 얼만큼 비교해서 싸냐 네. 그 장표인데 한번 우리 제작진에서 좀 틀어주시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이제 재밌는 점이 네. 그 2002년부터 보면 은행주가 이제 저희가 코스피 대비 초과 하락 초과 상승 그러니까 예. 코스피 대비 주가가 더 좋았냐 나빴느냐 폭을 보면 예. 2년, 3년, 4년에는 지수 대비 은행 주가가 안 좋았고요. 5년에는 좋았고 네. 6년, 7년, 8년 안 좋았고 예. 9년엔 좋았고 이렇게 3년 안 좋고 그다음 4년째 되게 좋고 이런 게 거의 20년 동안 반복을 해와요. 아,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1년이 좋은 네, 거예요? 예, 예. 진짜 어렵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이렇게 특별한 인과관계를 제가 찾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 이유는 이제 3년 동안 그 시장 대비 계속 적기 때문에 네. 주가가 되게 상당히 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다음 4년째 되는 해에는 약간의 모멘텀이 발생해도 그게 내년인가요? 아 예, 그게 내년입니다. 어. 지금 18년, 19년, 20년 계속 하락을 했고요. 특히 올해는 큰 폭으로 이제 시장 대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내년에는 좀 사실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리라든지 또 뭐 경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으면 주가가 의외로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웃퍼폼 할 때는 코스피가 대체로 좋을 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코스피가 지지부진할 때 좋았습니까? 은행주가. 그게 은행주. 이제 또 경기 전망하고 따라 다른데요. 네. 경기 전망이 좋을 때는 은행주가 코스피보다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전망이 좋을 때는 네. 코스피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성격이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전 3년 동안은 계속 지지부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는 확신이 들면 네. 그 다음에 4년째 되는 때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저 월드컵 할 때 아니면 올림픽 할 때요. 그 연도만 알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은 4년에 한 번이면. 그거랑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희한하네. 여하튼 3졸 4광이구나. 3졸 4광이면 뭐예요? 3년 동안. 3년 전 졸이고 졸. 네. 네. 졸다가. 네. 광 잡는. 아 광 잡는다. 네. 3졸 4광. 자, 그리고 은행주들이 대체로 코스피보다 한 3년은 조금 어렵다가 한 해는 더 좋아지고. 요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예측은 좀 좋아질 걸로 예상하신다는 거죠. 네, 그동안 한 2, 3년 안 좋았으니까. 글로벌 그 저 큰 은행들하고 비교하면 밸류에이션상 어떤데요? 저희가 이제 수익성 대비 PBR이 싸다 나쁘다를 얘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ROE가 낮은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PBR이 낮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 저희 나라 은행들은 ROE가 다른 나라 은행 대비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BR이 낮기 때문에 예. 수익성 대비 상당히 싼 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나라 은행하고 중국 은행이 우리나라. 중국 은행은 이제 ROE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PBR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라 은행하고 중국 은행들이 좀 이제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은행들이 싸다. 대체로 좀 싸다. 그런데 이게 뭐 싼지는 오래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무슨 은행주기 올라오면 뭐 모멘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 부장님이 쓴 거 보니까 성장주 쏠림 현상 완화와 가치주로의 되돌림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은행주가 부각된다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그 이제 시장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나라라고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네.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아, 그래?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이제 미국도 네. 사실 그동안 성장주들이 주가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주니 네. 그다음에 성장주니 해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주들은 이제 계속 소외받아 왔고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금리랑 경기 특히 이제 글로벌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증익이 되는 해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익이 안 좋은 해에는 그나마 성장을 하고 이익이 날 수 있는 업종에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주가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좋은데 내년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익 증익이 나오는 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익 모멘텀은 기본이고. 네. 거기다 이제 주가가 싼 종목, 싼 업종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익 증익 때는 가치주가 좀 부각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금리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부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사실 가치주 쪽으로 약간씩 지금도 움직이고 예, 좀 움직이고 있죠.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이 되면 은행주는 이제 대표적인 가치주죠. 예. 저 PBR, 저 PER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뉴스 3시간이나 전승지 위원하고도 대화할 때도 계셨습니다만은 글로벌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네. 그런 얘기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가 은행 수지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디폴트가 이어지고 막 기업 단에서 가계 단에서 은행한테 아, 나 빚 못 갚겠는데 이자 연체하고 그러면 은행들은 또 뭐예요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까도 저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지금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부채도 많이 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결국 이제 그런 노력들이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 사실 그게 그 우려들이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은행주가 계속 오르다가 잠깐 주춤하는 이유가 네.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좀 내년에 많이 좋을 거라고 봤는데 네. 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백신 개발이라든지 뭐 올해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뭐 YY 증가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내년에 다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이 더 좋아질 이유로 일단 금리가 살짝 오를 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기대 그 다음에 네. 가치주가 좀 인정받는 현상 네. 그리고 또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NIM이 올라간다 뭐 이런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NIM 일반적으로 좀 좋아지거든요. 물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마진이라고 순이자 마진이라는 거죠. 네네 네. 네.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는데요. 그 올해 3월달, 5월달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네.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시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한 두세 개 분기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네. 올해 4분기까지는 이제 마진이 좀 떨어질 거고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마진이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안 떨어지거나 약간씩은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시중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세게 올라간다면 네. 마진 올라가는 폭에 도움을 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 이제 가계 대출 그 억제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예. 왜냐면은 뭐 이 비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제 많이 쏠리니까 규제. 예, 이제 규제를 하죠. 그래서 예. 뭐 신용대출도 뭐 한도를 줄이고 담보대출도 이제 뭐 규제하고 하는데 은행 대출금리는 그 저희 벤치마크 금리라고 하는데 네. 그 기본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코픽스가 벤치마크 금리고요. 네. 거기다 이제 가상금리 더해서 대출금리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상금리는 뭐 해당 차주의 신용 리스크 그리고 은행의 뭐 기본적인 부대 비용 마진 이제 이런 걸 합해가지고 가상금리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코픽스 금리는 떨어지는데 네. 은행 대출 금리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가상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 이유는 대출이 많이 안 늘어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 금리 높일 수밖에 없고 원래 가상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그 감당국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늘어나는 게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상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현상이 2016년, 17년에도 발생을 했었는데 네. 이때 이제 시중금리도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 직후에 시중금리 올라가고 가상금리 올라가면서 은행 순이자 마진이 16년, 17년에 조금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가상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시중금리도 일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생각보다 은행들 순이자 마진이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면 당국에서 야 지금 경기 안 좋아서 지금 뭐 이렇게 힘든데 니네는 가상금리 올리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뭐 3년 네. 4년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데 네. 지금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한 1년 2년간은 가상금리가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억제시키려고 하니까 네네. 금리를 그 더 낮춰줘라 이렇게 할 명분이 없다는 네네. 거군요. 아, 근데 지금 우리 김프로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네. 저희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그 안진걸 소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계속 지금 정치권에 저 얘기하고 은행 얘기하죠. 은행들이 지금 너무 번다. 뭐 몇 조씩 벌어들이는데 네. 서민들이 지금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정치권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자 제한을 뭐 이제 최고 이자에 당연히 이제 제한하겠습니다만 은행들이 그렇게 많이 예대마진 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대마진이 사실은 네. 201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 예대마진이 4%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1.6% 뭐 그때는 절대금리가 높았을 때잖아요. 예, 요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 느니까 당연히 다 이제 은행 이익은 늘어나는 네. 거고요. 네. 지금 뭐 조 단위의 이익을 내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자산은 몇 배가 늘었거든요. 네. 당연히 그거는
사실 그 정도 이익은 나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수익성을 판단할 때는 ROE를 기준으로 봐요. 예.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느냐. Return on equity. 네. 근데 사실은 ROE는 약간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자본이 또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자라나고 네. 그래서 단순히 절대적인 규모 이익을 뭐 많이 버네 적게 버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 ROE 대비로는 사실 은행이 그렇게 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부실이 생길 것 같으면 은행 대출을 보면 뭐 요주의도 있고 뭐 이런 분류해서 뭐 일정 그 조건 이상 되는 거는 대손을 쌓게 돼 있잖아요. 네. 대손 충당금 왜냐면 좀비 기업도 많이 생긴다 그러고 뭐 우리 최근에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것도 막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대손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대출 지원을 많이 했고요, 올해. 네. 그리고 뭐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이제 네. 금융 지원 정책을 원래는 이제 올해 9월 말까지만 펴려고 했는데 네.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연장을 했거든요. 네. 이제 3월 말이 돼가지고 그 지원책이 종료가 되면 추가적인 지원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기업들은 이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그 발생해서 얼마나 충당금이 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예. 지금 은행들 충당금 올해 한 6.8조 원 정도 전체 은행 금융지주 기준으로 네. 쌓을 것 같은데 그 내년에 이제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코로나 그 추가 충당금이라고 한 2조 원 이상을 올해 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면은 경상적인 충당금은 5조 원이 채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거기서 내년에 진짜 나빠져가지고 충당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 한 뭐 1.5배 2배가 는다? 라고 했을 때 네. 한 9조 원대 정도 충당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올해 2조 원을 이미 어느 정도 추가로 선제적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적으로 9조 원대 어떤 충당금이 늘어나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2조 원을 감안하면 7조 원대로 떨어지는 거고 네. 올해 2조 원 선제적으로 쌓은 거 감안하면 6.8조, 내년에 7조 원대 이렇게 보면 YOY 봤을 때는 증가액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 내년에 저희는 이제 저희 그 하나금융 투자는 그 증익 이제 이익이 올해 대비 내년에 증가할 걸로 보는데요. 주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이제 안 빠진다. 그러면 성장이 나오는 것만큼 순이자 마진이 유지가 되면 순이자 이익이 그만큼 늘어날 거고 판관비하고 충당금은 약간 늘겠지만 네. 순이자의 증가하는 부분이 판관비랑 충당금 증가하는 부분보다도 더 많이 늘기 때문에 네. 이제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은행들이 다 금융지주사로 대부분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네. 우리 최 부장이 계신 하나금융지주도 하나금융투자 뭐 은행 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한 몸으로 상장이 돼 있는데 네. 비은행 계열사 수준은 어떻게 봐요? 증권, 보험, 비은행 계열사가 네. 올해 이익이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증권들 많이 좋으니까. 예. 근데 이제 올해 증권사 이익에는 그 S&T, 세일즈 앤 트레이딩 관련 이익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제 금리가 약간씩 떨어지는 국면에서 관련된 이익이 많았거든요. 자산 내년에 투자에 이제, 대한. 예, 내년에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익이 조금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증권 쪽 담당한 애널리스트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워낙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살짝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근데 내년에는 그 보험 쪽 지금 손해율 금리 올라가면 보험은 좋아지죠. 네, 손해율도 약간 개선되고 있고 경쟁도 약간 약화되는 국면이라서 보험 쪽은 조금 올해보다는 이익이 내년에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비은행 전체적으로 뭐 카드나 캐피탈도 크게 나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올해 대비 더 좋아지기는 어려워도 유지되거나 뭐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살짝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네. 거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 쪽 이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융지주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주를 사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은행의 업황이 좋아지고 뭐 이래서 산다라는 분도 있지만 야 이거 배당 수익률 좋은데 네. 이래서 사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연말로 네. 가면 갈수록 이제 배당 시즌이니까. 근데 정부에서 야 니네 배당 많이 하지 마 네. 이런다면서요. 네. 네. 그거는 또 이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줘요? 일단은 뭐 배당에 대한 압박은 있고요. 예. 그 배당에 대한 이제 투자자 신뢰도는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뭐 뉴스플라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근데 뭐 감상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은행 시스템이 중요한 거니까 예. 최대한 내부 유보를 하고 자본을 이제 견조하게 가져가 달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배당 자제 권고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뭐 큰 폭으로 이익이 감소하고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내년에도 이익이 조금 더 증가할 걸로 보는 상황에서 이 배당 성향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 지금 사실 시중은행 평균 배당 성향이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배당 성향이 낮은 편이에요. 뭐 제일 낮죠, 거의.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배당 성향을 더 낮추지만 않으면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당 배당금 자체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코스피가 올해 13% 오른 동안에 은행주는 15% 빠졌거든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 자체는 당연히 작년 대비 올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DPS가 뭐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은행들이 5%였어요. 그런데 예. 올해는 한 5%대 중반, 내년에는 한 6%.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이 가격에 샀을 때 연말에 엄마를 받으면 전체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가 중요한데 5%대 중반의 수익률이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지금 은행만큼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투자하기도 상당히 좋죠. 다만 조금 이제 그 리스크는 있는 게 은행이 항상 배당은 많이 주는데 네. 배당락이라고 배당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배당락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기관 투자가 분들은 이걸 그냥 배당을 받고 배당락을 하느니 배당락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처분하기 전에 아예 그냥 주식을 처분하자라고 하는 시각들이 사실 그동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28일이 이제 배당락 일이죠.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은행주를 파는 경향이 과거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과거는 주가가 계속 이제 안 좋을 때였고 올해 내년은 이제 주가가 좀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배당락이 올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27일 날 살까요? 27일 날보다는 먼저 사셔야죠. 왜냐하면 27일까지는 이제 아 그렇구나. 26일 네. 최소한 26일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12월 중순부터 이제 파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다. 네. 사실려면은 사실을 지금 사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사서 뭐 12월 중순까지는 사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 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배당락 이후에 1월 초에 사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이제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은행주들이 내년에 좋을 것 같으면 어차피 성장성은 거의 없는 은행주를 사느니 차라리 카카오뱅크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뱅크 비상장인데? 아니 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계획 없잖아. 아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카카오뱅크 같은 걸 사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까? 그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뱅크 뭐 시총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프리 IPO를 했는데 8.6조 원 밸류로 IPO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8.6조 원이면 PBR 기준으로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은행주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매년 꾸준히 증가합니다. 네. 뭐 5-6%라도. 예. 그러면 그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은행주는 성장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익이 매년 늘기 때문에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은행도 사실은 성장을 하는 이익 성장을 하는 네.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PBR이 뭐 지금 0.35배, 36배 은행 평균적으로 네.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약간 가치주 컨셉의 어떤 투자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금리도 올라가고 한다면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 성장주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좋고 그래. 기존 전통 은행주는 안 좋다. 네. 이런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우리 최 부장님은 저녁 시간에 저희가 상황 봐서 한 번 더 네네네 해서 네. 개별 금융 지주에 대한 얘기까지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가요? 아, 저희 그 저희가 이제 하나 금융투자에서 하나 TV 하나 TV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TV에 오시면 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하나 TV. 요 멘트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최대장님이 그 얘기하실 때만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 주셨죠. 우리 저 은행 금융 이쪽으로만 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 최정욱 애널리스트께서는 은행만 네, 네. 은행하고 카드하고 있고요. 은행과 카드. 최근에 이제 뭐 일반 지주도 커버를 시작을 해서 네. 몇 업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투자의 최정욱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